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! 자!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은 웬이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. 개인 포스터, 개포스터와 만난 베이비 초로 그 이후의 이야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. 출발합니다! 뽀뽀! 댕댕아 이거 봐라 너랑 똑같이 생겼지? 예예예예예예예예. 자 가만히 있어봐, 나랑 똑같이 만들어줄게. 오케이. 쏘노모 자식 어디 간 거야?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동안 안 들어오고 있어. 아들 어디 있어? 어? 아이 아들 여기서 뭐해? 저녁에 파티 한다고 했잖여. 예 금방 갈게요. 아 이놈의 자식 진짜. 어이 준이야. 아빠가 들어오라고 했어 안 했어? 지금 방금 들어가려고 했어요. 우리 베이비 초록 괴롭혀? 노 산소 빠진다. 아빠 주인님 잘했죠? 저 잘했죠? 이뻐해 주세요. 나 미워! 우리 퍼렁댕댕이 개포스터는 그냥 메이비 초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개모로 이게 아니었는데. 아이고 이거 뭔 일이야? 뭔 소리야? 이게 뭐야? 살아있나? CPR! 다행히 심장은 뛰어. 살아있어. 괜찮아. 이거 안 되겠어. 의무실로 가야 되겠는데. 빨리빨리 가자. 들어. 너무해. 진짜. 날 사랑해주는 존재는 없는 건가, 정녕? 응? 뭐야? 어이! 여기서 뭐하니? 큰일 났다. 이 개포스터의 본성을 드러냈나요? 노랑이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! 빨리 들어와! 조심스럽게! 조심! 애기들도 다 타고! 잠깐만 그 와중에 코카콜라 야무지게 챙기네. 자 탔지? 어이 노랑이! 빨리 와! 지금 가야 돼요! 지금 급해 하지 급해! 초록이 죽는다고! 얼른 들어와! 가자! 잠깐만 저 노랑이의 상태 심상치 않은데요? 저만 이상한 느낌을 느꼈나요? 그렇게! 스케도어는 출발했고 오! 노랑이가 개퍼스터한테 쭉쭉 빨렸나봐요. 나 죽어! 마실 거 목말라. 생명수다 한 잔만 줘. 오 노랑 부활. 애들 갔네. 오케이 개꿀. 그러면 여기 이제 나 혼자 쓰는 거지? 하하 잘됐다. 밀리 드라마나 봐야지. 개꿀스. 아 그렇게 다친 초록이를 위해 급하게 우주종합병원으로 왔습니다. 그 와중에 베이비들인가요 이거? 여기 스케도어 맞나요? 딱 모양이 스케도어인데. 잠깐만 필요한 게? 뭐가 필요한 거죠? 자 브리핑할게. 지금 필요한 게 여기 타고 넘어가서 이쪽에서 미라 HQ에서 구해야 돼. 이 스케도에서는 치료가 안 돼. 미라 사령부로 지금 당장 가야 돼. 오케이 알겠다고. 그렇게 일단은 퍼지는데 하향이 약간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습니다.
노랑이 저 자식 약간 수상해? 노랑에게서 평소 느끼지 못한 기운이 느껴진다. 아! 드디어 정령 인간에게 포기한 거야? 어, 저게 뭐야? 어? 아니, 저 자식. 그때, 어? 오, 의무실을 지나가는 노랑이로 변신한 개 포스터. 문이 열렸고, 안 돼. 설마 복수하러 온 건가? 어? No! 안 돼. 초록아, 베이비 초록 정신 차려. 너 죽는다. 죽어. 조준하시고. 안 돼. 이 어린 것이 이렇게 가는 건가? 일어나. 갈짝갈짝갈짝 냠냠냠냠냠. 주인님, 왜 저를 미워하시나요? 왈왈 왈. 응? 뭐야? 아유. 아, 뭐야? 왜 이렇게 축축해? 응? 야! 이거 너 먹고 떨어져! 이 자식아! 저리 가! 아니, 저거 노랑이 모습하고서 저렇게 헥헥거리니까 상당히 뭔가 변태스럽습니다. 예. 노랑 아저씨 미쳤나봐 진짜.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어. 아들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요? 어, 베이비 초록도 댕댕이인 걸 눈치챈 거 같거든요 이제. 오, 쭈쭈 쭈이님 월월 멍멍멍. 아, 어, 노랑이로 변신했던 개 포스터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쭈이님 쭈이님. 잠깐만, 그러면 어? 진짜 노랑이는? 어? 뭐야, 하양이네? 아이, 하양이. 야, 여기 먹을 거 많다, 야. 개꿀이네. 나 걱정 마, 나 여기서 잘 있으니까. 아, 조심히 갔다 와. 응. 안녕. 이럴 수가. 이게 뭔 일이야? 응? 에이, 모르겠다. 그렇게 슝 미라 HQ로 떠납니다. 아, 과연 이제 미라 HQ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또 뭘까요? 다음 시즌을 기대해 주세요.